서울시가 일부 투자 출연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통폐합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을 각각 서울연구원과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한다는 구상인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던 50플러스 재단은 6개월 동안 판단이 유보됐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유사 기능을 가진 기관을 합치고 정리하는 것이 예산 효율은 물론 해당 기관의 역할도 극대화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 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는 데가 이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이걸 다시 서울의료원 산하로 넣겠다는 것이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하는 것 같아요.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기능을 극대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통폐합한다고 해서 그 기능을 소홀히 한다는 뜻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비판은 저는 수용할 수가 없고요. 최대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의료원과 즉시 통폐합하고 50플러스 재단은 자체 혁신을 우선 시행하고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폐합은 6개월 뒤로 유보했습니다. 해당 기관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연대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은 서울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사회적 공기인 출연기관의 운명을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속전속결로 결정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세하며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입니다.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표적 통폐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관들이 수행하던 서울시 많은 정책들이 후퇴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최소 두 기관의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서울시. 경영 효율을 앞세운 공공기관 통폐합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